마이크 테스트? 아, 오케이.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뉴클리어스 핵이 메카노 센서로 작용한다 이런 이제 논문인데요. 이 논문의 이제 백그라운드가 매우 재밌는데, 때는 바야흐로 2015년에 셀 논문에 두 개의 논문이 같은 이슈에 퍼블리셔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퍼블리시가 되고, 그 같은 저자들이 2020년 사이언스에 똑같이 같은 이슈에 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주기로 셀의 두 그룹이 발표를 하고, 5년 뒤에 또 발표하고 사이언스에. 그래서 그 저널의 그 테마가 뉴클리어스가 핵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좀 다양한 역할을 한다. 네, 그런 보고를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셀에 나온 논문 보게 되면은 2015년도에 같은 이슈에 퍼블리시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세포가 특정한 환경에서 매우 빠르게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논문은 그 프랑스의 이제 매튜 피엘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해서, 이 사람은 이제 세포를 찌부를 시켜서 컴프레션을 시킨 다음에 그랬더니만 세포가 이제 메센카이말하게 하다가 컴파인, 이렇게 약간 찌부가 되면 A1, A2로 나뉘더라. 그러니까 아메바처럼 행동해서 매우 속도가 빠르게 진행하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뭐 0.2 마이크로미터 퍼 미니시어 속도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런 식으로 PDMS 몰드를 이용하여서 좀 세포를 찌부를 시키게 되면 마이오신2가 액티베이션 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모양이 생기고,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속도가 0.2보다는 1.7, 5.3으로 매우 빨라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이제 그냥 일반적인 캔서 셀이나 헬라 셀 가지고 실험한 게 이제 매튜 피엘 그룹이고요. 같은 이슈에 여기 이제 베레나라는 친구가 이제 포닥할 때, 여기서는 이제 약간 발생학하는 랩인데, 거기서도 이제 똑같이 뭐 얘를 모틸리티를 스위치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여기서도 이제 어떤 컴프레션을 주거나 그렇게 했었는데, 그럴 때 아메바처럼 이렇게 모양이 바뀌게 되면서 매우 속도가 빨라지더라 라고 해서, 메커니즘도 똑같이 이제 마이오신2가 이제 특정 지역에 많이 발달이 되게 되면서 아메보이드하게 모양이 바뀌고, 그를 통해서 막는 스피드가 빨라지더라 라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이 뭐 빨라졌다라고를 했지, 왜 빨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이 마이오신 2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온 사이언스 논문에서는 그 이유가 핵이 이런 어떤 마이오신 2 액티베이션 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라고 이제 말한 게 이제 사이언스 논문이고요. 그리고 그 중간 두 개를 잇는 논문이 하나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필립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이 2016년도에 셀에 논문 발표했는데, 이 핵이 메카노 트랜스듀서로 플레이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PLA2라는 것을 매개하여서. 논문을 보게 되면 세포가 인택트하게 있다가 어떤 데미지를 받게 되게 되면 그 외부 조직이 하이포토닉하게 바뀌게 되면서 셀 스윌링이 되게 됩니다. 또는 어떤 외부 인자에 의해서 라이시스, 좀 터질 수가 있는 환경이 되더라도 일단 세포는 좀 볼륨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거는 핵막인데, 핵막이 인택트하게 있다가 핵이 스윌링하게 되게 되면은 이 CPLA2라는 엔자임이 물리적으로 여기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칼슘도 도와주고요. 그렇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그 AA라고 하는 알키노소이드 엑시드라는 게 나오게 되면서, 그게 이제 염증을 작용을 하여서 류코사이트 리크루먼트 한다라고 하였고, 여기서는 이제 재밌던 게 세포를 통해서 이 CPLA2가 핵막에 붙는 것도 증명하였고, 그 핵을 모사하는 리피드를 만든 다음에 그냥 제강호관 리컴비넌트 CPLA를 붙여봤어요. 그래도 된다고 증명했거든요. 붙는다고. 어찌됐든 2016년도에 말했던 거는 핵이 스웰링 되면, 텐션이 걸리게 되면은 CPLA가 칼슘과 같이 여기에 핵막이 붙는다, 안쪽에서.
그걸 통해서 CPLA가 핵막에는 리피드를 분해해가지고 염증 인자인 AA를 만들고 그 AA가 그런 염증 세포들을 리크루팅한다 라고 한게 2016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두 개의 논문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사람들은 그러면 뉴클레어스 뭔가 이런 걸 연계해서 실험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필립이라는 사람이 아마 다음에 발표할 두 논문의 리뷰어였던 것 같아요. 저희 네이처 논문처럼 논문을 나온 다음에 좀한 장짜리 쓰잖아요, 서머리를. 이 친구가 썼는데, 써서 이제 이 친구가 말했던 거는 이렇게 뭐 세포를 스웰링을 시키든, 그 다음에 뭐 코틱, 그러니까 컴파인을 하든,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 당시에 CPLA2가 핵막에 붙게 되면서 이제 AA와 라이소포스포리피드 같은 게 방출되게 돼서 이제 뭐 주변 세포 염증 세포를 리크루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세포에 어떤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블레빙이라고 해서 아까 뒤에 보여드릴 멤브레인을 좀 이상한 모양을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힘을 많이 작용하는 마이오신 2 컨트랙션이 세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를 풀었고요. 풀었고,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다시 보게 되면은 아까 그 같은 저자, 특히 이제 매튜 PR 같은 경우는 이제 교신주자를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2020년도 사이언스에 같은 아까 5년 뒤에 전의 주제를 가지고 그 앞에 활동했던 마약의 활성도가 빨라지는 것들이 뉴클레어스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했던 거는 뭐셀 멤브레인 때문이냐, 셀 멤브레인의 칼슘 때문이냐 그런 게 아니라 뉴클레어스가 그걸 인지한다라고 해서 매튜 피엘이 말하였고, 아까 그거 앞에 1저자였던 베레나 그룹이 이제 자기가 이제 교수가 되면서 5년 뒤에 논문을 냈는데, 그때 여기서 얘는 이제 발생학을 막 하기 때문에 발생을 막 시작한 그런 세포를 가지고 같은 걸 증명을 했어요. 똑같이 뉴클레스. 네. 네. 이너에 붙는 거예요. 이게 핵 아니고 이게 사이토플라즘을 보시면 됩니다. 핵 안에 붙는다. 예. 네. 핵 안에 정확히 증명을 했어요. 그때도 칼슘도 있어야 된다. 칼슘이 없으면 또안 된다. 이렇게 증명을 했고. 그래서 어쨌든 이 베레나 그룹도 이렇게 증명을 하였고, 그래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스킴은 똑같아요. 이렇게 세포가 여기서는 이제 붙어 있는 세포도 활용하였고 안 붙는 세포도 했는데, 누르면 핵막이 이렇게 벌려진다. 벌려지면 CPLA가 이제 붙으면서 칼슘과 같이 온이 되고, 그걸 통해서 리피드를 이제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ARA 같은 그런 몰레큘이 나온다. 이 몰레큘이 핵 밖에 있는 액토마이오시 컨트랙티리티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얘가 어떤 작은 포를 통과할 때 핵이 찌부가 되게 되면은 그때 이제 핵 주위에 사이토졸의 액토마이오시 컨트랙션을 과격하게 증가시키면서 얘가 쏙 빠질 수 있도록 한다. 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현상을 증명을 하였고, 같은 비슷한 내용을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헬라셀 같은 게 아니라 엠브로닉 셀 중에서 발생 과정에서의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CPLA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핵 안에 많이 축적이 되게 되면은 그 주위에 액토마이오시 컨트랙틸리티가 증가가 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 빨간색이 CPLA가 이제 핵막에 붙는 걸 말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초록색이 액토마이오시 컨트랙틸리티가 올라간다. 특히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빨라지는 활동을 한다. 라고 해서 어쨌든 핵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메커니컬 센싱 하는데, 특히 매우 중요한 부위인 속도를 빠르게 움직이거나 어떤 ECM을 막 뚫고 나가거나, 그래서 그런 게뭐 캔서 셀이든 뭐 리저너레이션 현상이든 발생이든 이런 것들이 다이 현상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해서 아마 두 논문이 같은 이슈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매튜 피엘이라는 친구를 보게 되면 그 프랑스의
퀘리 부인이죠. 퀘리라는 화학자가 맞죠? 퀘리. 퀴리가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그 퀴리 연구소인데요. 퀴리 연구소에 있는 친구고, 그래서 이 친구를 보게 되면 뭐 좋은 논문을 많이 썼더라고요. 뭐 넷셀바이 사이언스 막 많이 쓰고, 거의 약간 저희가 막 간혹 봤던 그런 뭐 MSC나 캔서셀의 어떤 비헤이비어를 매우 펀더멘탈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논문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퀘리 부인의 어떤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 이 퀘리 인스튜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한 그룹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레나라는 친구는, 베레나 친구를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바르셀로나 저희가 가봤던 곳에 있는 친구인데, 그래서 사이테이션, 그러니까 막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인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좋은 논문은 많이 썼던 것 같고, 네, 그중에 하나 이 논문이 이제 우리가 앞에 소개한 논문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바르셀로나 대학에 있는데, 그 바르셀로나 대학은 이제 저희가 아는 아이백처럼 PRBP라고 해서 또 다른 이런 인스튜트가 그 대학 간에 협력해서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중에서도 가장 이제 약간 좀더 바닷가에 있는 좀더 팬시한 건물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 바르셀로나 갔을 때 여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봤는데, CRG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렇게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 카탈루니아 지방에 있는 인스튜트 중에 하나고, 소속은 연구소랑 바르셀로나 대학으로 되어 있다라고 할수 있었고요. 그래서 생김새는 이렇게 네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스트리아 PhD를 네 하고 오스트리아 쪽에 포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르셀로나 지역에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집중할 거는 요거 스토리를 이제 한 논문이 가장 이해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좀 뭐랄까 저희한테 시사하는 툴로 쪽으로 시사하는 바가 많아서 이 논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마이크로 칸틸레버를 이용, AFM 기반이고요. AFM은 이제 매우 마이크로 사이즈의 조절을 하면서 힘을 측정할 수 있고 동시에 결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계인데, 기계를 살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칸틸레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약간 여기는 작고 크고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얘를 이제 헬라셀 주로 했는데, 헬라셀을 서스핀 상태에서 약간 바닥에 놓은 다음에 걔를 찌부를 시켰어요. 찌부를 시키면서 뭐 3D 이미징을 할수 있는 그런 콤포칼 마이크로스코프를 같이 장착을 하였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미들을 항상 봐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라이브 셀을 통해서 마이오신 2를 임신을 봤는데, 이런 식으로 눌러서 얼만큼 여기에 마이오신 2가 많이 생기나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실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에서 보시게 되면 제가 현재 헬라셀의 그냥 인택트한 높이가 10 마이크로미터인데, 그때부터 1 마이크로미터씩 눌렀어요. 눌렀다.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다시 누른다. 요거는 이제 AFM이 당시 시작할 때 뭔가 좀 그때 칼리브레이션 같은 걸뭐 해야 되니까 그런 느낌인지, 얘, 이 픽은 세포가 뭔가 나타내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8, 7하는데 처음에는 누르는 힘이 거의 적죠. 적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되게 되면 힘이 들긴 드는데, 근데 이게 힘이 들게 들다가 더 많이 들고, 그러면 즉슨 이제 뭔가 사이토 졸과 핵 이런 것들이 이제 반발하기 때문에 더 힘이 많이 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5 마이크로미터 이상을 누르게 되면은, 그러니까 5 마이크로미터까지 더 누르게 되게 되면은 이게 누르면서도 얘가 반발을 시작해요. 이 말은 즉슨 얘가 패시브하게, 이거 힘은 다 패시브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액티브하게 뭔가 힘을 낸다는 거예요, 세포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세포가 액티브하게 힘을 레지스턴스 한다 라고 하였고, 이 레지스턴스 하는 비율이 10 마이크로미터에는 뭐 5%가 안 되는데, 5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의 100% 세포가 다, 헬라셀이 다 이제 액티브하게
그 저항을 하더라라는 걸 이제 증명하였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처음에 세포 모양을 관찰했습니다. 이 뒤에는 또 같은 이미지가 핵으로 나와 있는데, 얘는 마이오신 헤비체인 9을 이용해서 세포를 라이브로 찍어봤어요. 찍어봤더니만 20마이크로미터 되는 이제 크기였네요. 그래서 10까지는 뭐 거의 힘이 들지 않다가 5가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찌부가 된다 라고 하였고, 그때 이제 라이브하게 마이오신 2 시그널을 봤습니다. 봤는데 10에서는 0분부터 5분까지 있어도 뭐 그때 마이오신 2 레벨이 그렇게 변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5가 되게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이토졸의 가장 외 바깥, 셀 멤브레인 쪽에 좀더 인텐시티가 높아지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이 친구들은 코텍스 존에 인텐시티가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는 게 사이토플라즘 대비 코텍스의 레이시오를 측정을 이제 해서 얼만큼 이제 세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걸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을 끊어서 하다가 이제는 동시간에 해봤어요. 5분 동안은 10마이크로미터를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5분 동안은 5마이크로미터 유지를 했으니까, 유지하게 되면 될수록 이 그래프처럼 쭉 코텍스 부위에 이런 로컬라이제이션이 마이오신2가 많이 될수 있는 걸알수 있었고, 그게 누르는 높이가 아니고 베이셜에서 그렇죠. 높이 5마이크론, 네. 10마이크론이 5마이크론 자체가 핵의 크기 세포의 크기죠. 세포의 세포 크기인데 이제 핵이 원래 그렇잖아요. 컨파인먼트도 5마이크론이 그 핵을 디스토션 시키기 직전이라고 하니까 5마이크론이나 스레시홀드가 보통 5에서 3마이크론 거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핵의 크기라니까. 사실 이제 5마이크론 높이는 높이까지 누린 거지. 이 5마이크론이라는 거는 이제 핵이 이제 뭐냐면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사이토졸이 이제 느끼는 거고. 그러니까 저 5마이크론이라는 트레시홀드가 보통 중요한 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더라고. 5에서 3마이크론이라는 얘기는 핵이 통과하기 힘든 핵이 이제 힘든 거지. 그래서 핵이 이제 느끼기 시작하면 사이토졸에 있던 컴포넌트들이 원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핵에 있는 컴포넌트들이 이제 원인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핵이 찌부러지는 거니까 핵에 있는 컴포넌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여기서 이제 그걸 강조한 거 있어요. 멤브레인, 핵, 뉴클리어스 멤브레인 강조했었죠. 네. 그래서 말씀 잘해주셨는 게 제가 전달을 잘 못한 거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10 마이크로,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숫자는 그 전체 핵이나 세포의 높이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각각의 세포를 다 해봐도 5마이크로미터까지 세포가 납작하게 되면 이제 마이오신2가 다 코텍스 부위에 콜라신 되게 되고, Y2763이 아시다시피 락 이니비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오신2를 이니비터 시키니까 뭐 그런 게안 나타난다. 이거 약간 그냥 파지티브 컨트롤로 삼은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인 로락 패스웨이나 뭐 네, 그쪽 패스웨이를 따른다. 근데 시작하는 거가 다르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저기 코티컬 쪽에 같아요. 그 마이오신이 가는 이 그게 되게 중요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마이오신 자체가 액틴들을 이렇게 컨트랙타일 포스를 내기 위해서 움직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디퓨즈돼 있다가 셀 사이토졸에 디퓨즈돼 있다가 뉴클리어스 핵이 이제 힘을 느끼게 됐을 때는 그 마이오신 컴포넌트가 바깥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 마이오신이 뭘 하냐면 마이오신 셀의 이 모틸리티를 결정하거든요. 셀의 무브먼트를 결정. 셀이 움직여 나가는 힘이거든. 이게 뭐냐면 이게 랜덤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가 이게 약간 이제 메스카이말 MSC 뭐 메스카이말 그 분포라고 얘기를 하지. 그게 이제 뭐냐면 셀의 코티컬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코티컬에 간다는 얘기는 꼭 끝부분에서 이제 뭐냐면 모틸리티를 좌우하는 마이그레이를 좌우하는 행동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 행동들이 이제 뭐냐면 아메보이드 행동들이 마이그레이션. 나타나는 거죠. 그 메스카이말 행동에서 이 아메보이드 행동으로 가는 게 마이오신 2가 전체적으로 퍼져 있다가 좀 이렇게 디퓨즈 돼 있다가 그게 셀의 코티클로 다 가는 거예요.
파텔의 바깥쪽에 페리퍼럴 코티플로 멤브레인 코티플로 가버리면 거기서 이제 뭐냐면 계속 이 모티브드가 작용하는 마이오신이 그거잖아 지금. 네, 정확합니다. 그 현상을 또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걸 이해하면 좋지. 그럼 사실 뭐냐면 원인이 뭐가 되냐면 사이토졸이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사이토졸 효과로 나오는 거죠. 원인은 뭐냐면 핵에 눌려졌잖아. 핵에 있는 어떤 현상이 원인이 되는 거야. 그 원인을 뭘로 봐냐면 여기서는 핵의 핵 안에 존재하는 뭐 뉴클레스 액틴이나 뭐 라민 이런 걸로 본 게 아니고 핵 멤브레인 그 중에서 이너 멤브레인에 존재하는 그 중요한 컴포넌트로 보고 캘슘 인플럭스로 본 거지. 캘슘이 핵 멤브레인을 통과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 보시면 돼요. 그 캘슘이 이제 사이토졸 ECM에서 세포 바깥쪽에서 사이토졸로 들어가는 현상을 모두 굉장히 관심있게 했잖아요. 피해조나 이런 거. 실질적으로 핵, 셀 멤브레인 자체가 뭐냐면 그 캘슘 채널이 많은 거지. 그리고 캘슘을 계속 주고받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핵이 뭐냐면 이게 변화가 생겨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냐면 결국 사이토졸을 바꾸는 거. 그 현상이라. 원인이 그거라. 원인이 핵이고 결과가 지금 코티콜 존에 마이오신이 뭉치. 코티콜 존에 마이오신이 뭉치면 아까 이제 마이오신의 역할이 셀 마이그레이션의 킥을 키거든요. 셀 유지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 비해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셀을 스트레스 줬을 때 셀 마이그레이션이 바뀌었다. ES도 그렇고 내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ES도 그렇고 우리 그 뭐야 그것도 그렇잖아. 킬로이드도 그렇잖아. 그지? 어떤 네. 어떤 ECM의 피지컬 추나 뭔가 외부적 힘을 받았을 때 마이그레이션이 바뀐단 말이야. 그럼 이 현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 네. 네. 그래서 똑같이 이제 마이오신 2도 받고 아까 폴스도 그 액티브하게 증가됐잖아요. 5마이크로미터. 그걸 이제 실시간으로 봐서 뭐 패시브하게다가 액티브하게 5마이크로미터까지 세포를 누르게 되면 이제 증가한다. 아마 이 델타 F가 이제 마이오신 2가 내는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량한 거고 이제 Y 하게 되면 떨어진다. 왜냐면 어쨌든 얘 이 힘이 내는 현상은 그 락 패스웨이가 관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현상인 그거 하였고 이건 제가 인위적으로 AFM을 누른 건데 그러면 이게 레알이냐 알기 위해서 이제 네네 네. Y 락 인히비터 Y 7631로 네. 가 없을 때 저항성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Y 7632가 있으면 그러니까 락을 인히비션 시키면 저항성이 없어진다. 이게 저항성이 없어. 그러면 핵이 인지하는 게 아니라 액터 마이오신이 안 그게 힘을 준다. 그게 아니 그게 그러니까 저항성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핵이 인지하는 게 아니라 사이토졸이 인지를 해서 이거 땡길 힘이 없으면 저항성이 없고 땡기는 힘이 있으면 저항성이 땡기는 힘이 없으면 풍선같이 맞아. 그 질문을 했기 때문에 뒤에 어떻게 했냐면 핵을 제외하고도 해봤어요. 일단 뒤에 피겨 4에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여기는 가설은 핵 때문에 액터 마이오신이 바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진짜 핵 때문이냐는 말하진 못했죠. 여기까지는 피겨 1까지는 그냥 근데 어쨌든 마이오신 2가 힘을 내는 데 힘을 저항하는 데는 관여하긴 한다. 그러니까 시작은 뉴클리어스 가설은 시작은 뉴클리어스고 엔드포인트는 마이오신 2인데 마이오신 2를 없애면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뭐 힘이 반발하거나 없어지는 게 한데 이게 시작이 뉴클리어스다라는 거는 뒤에도 나옵니다. 네. 자, 아마 뒤에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 어쨌든 여기서는 F에서 이제 레알이냐. 그래서 콜라겐 저희 하는 콜라겐을 1.7mg 정도 해가지고 거기에 세포를 뿌리고 파이브로사코마 셀을 뿌리고 개 세포를 이제 관찰해봤어요. 포가 뭐 2에서 12마이크로미터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5마이크로미터 짜리 정도 높이를 가진 거 보니까 이렇게 그 코텍스 부위에 마우스2가 많이 로컬라이즈 돼 있고 1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게 뭐 찌부가 된 그런 세포들은 그렇진 않더라 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플라팅을 해왔죠. 그래서 코텍스에 마이오시트가 많이 있는 거가 셀 디멘션이 가장 적더라. 네. 그리고 마이오신2가 코텍스에 적은 것들은 셀 디멘션이 크더라. 그러니까 세포가 어떻게 눌리면 눌릴수록 이게 마이오신2가 많아진 사실이다. 근데 여기까지는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뉴클레어스 때문이라는 말은 못해요. 그냥 그럴 것이다, 현상이다 라고 말하고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피겨2가 중요한데, 피겨2에서 이제 이 파랑색은 이제 이거 플라즈마 멤브레인 텐션을 없앤 거고, 셀 멤브레인을, 이거 빨간색은 ER 뉴클레어 인벨롭, 왜냐면 ER가 뉴클레어 인벨롭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칭해서 여기에 텐션을 낮추는 것들이 이니비터를 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핵 안에 칼슘을 없앤 거와, 이거는 아니 핵 안에 세포 안에 칼슘을 없앤 거고, 이거는 파란색은 세포 밖에 칼슘이 없앤 거다. 그래서 그 간단히 DOCL은 셀 멤브레인 텐션 이니비터예요. 셀 멤브레인 텐션을 좀 줄이는 거. 가들륨 클로라이드는 아시죠? 저희 그 스트레치 액티베이티드 리셉터 이니비터. 밥타가 엑스트라셀룰러 칼슘 이니비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치면 앞에 일어난 현상이 유지가 돼요. 그만즉슨 멤브레인의 텐션을 없애든 뭐 피에조를 없애든 바깥에 셀 멤브레인 바깥에 셀 멤브레인 있는 칼슘 세포 밖에 칼슘 없애든 얘만 상관이 없다. 상관 있는 게 뭐냐? AA2APB 밥타 AM인데, 밥타 AM 아시겠지만 얘는 이제 인트라셀룰러 칼슘 이니비터잖아요. 세포 아니니까 핵 아니든 핵 밖이든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AA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CPLA 엔자임, 아까 뭐 핵이 늘려지게 되면 붙는 거, 그거의 이니비터고요. 2APB가 그 ER과 뉴클레어 멤브레인에 있는 스트레치 액티베이트 된 스트레치 액티베이트 돼가지고 칼슘을 내뿜는 그 이노시톨 SP3. 자, 제가 말을 적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릴게요. 요 이니비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요거 AA가 이게 그 뉴클리어 인벨롭 텐션 센시티브한 엔자임 CPLA를 일 막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밑에가 이제 APB가 뒤에 얘도 제스토 스폰진이고 나오는데 스트레치 액티베이티드 이노시토 트리포스페이트 리셉터 리버레이팅 칼슘 프롬 멤브레인 오브 ER. 그러니까 이제 뉴클레어 엔벨롭과 페린 ER에 붙어있는 칼슘을 방출할 수 있는 리셉터인데,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기로 스트레치해서 얘가 칼슘 방출하는 그런 거를 막는 거다. 네,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이고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다 핵막에 붙어있는 리셉터고 칼슘을 내뿜는, 그래서 그런 거에 이니비터를 쳐보니까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더라. 그래서 ML7은 파시브 컨트롤로, 아까 말씀 뭐 락 이니비터의 Y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왜 ML7은 저기서는 락이냐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힘이 감소되고 마이오신2가 감소되는 것들은 핵 세포막의 영향과 세포 밖에 있는 칼슘 영향이 아니라 세포 안의 칼슘과 그런 뉴클레어 멤브레인과 관련된 그런 CPLA 엔자임 아니면 칼슘 릴리즈와 관련 리셉터가 연관이 있다 라고 증명을 해서 뭔가 핵과 연관이 더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진짜 레알로 핵을 라이브 이미징을 해봤어요. 얘는 이제 아까는 비슷한 건데 약간 20마이크로 꽉 찼잖아요. 얘는 핵이니까 좀 더 약간 좀 작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세포를 누르면 5마이크로 누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줄게 되고 2D 플랜을 보게 되면은 셀, 그러니까 핵의 에어리어는 2D 플랜에 늘어난다. 그래서 프로젝션 에어리어는 늘어나는데 볼륨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볼륨이 변한 건 아니고 에어리어는 증가되더라 라고 이제 하였고, 이걸 실제로 라이브로 보니까 랩2라고 해서 라민 AC가 아닌, 라민 AC는 이제 어떤 메카노 센시티브한 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그런 거가 메카노 센시티브하게 바뀌지 않는 핵 프로테인 중에 하나인 랩2를 라이브 이미징을 했습니다. 플라스틴을 먹여가지고. 그러니까 신기했던 게 이게 주름이 있는 거예요. 저 핵에 그냥 동그란 거라고 줄 알았는데 핵에 주름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름이 있고 이 주름이 세포를 누르게 되면 주름이 펴진다.
주름이 있다가 주름이 펴집니다. 그래서 얘를 excess of perimeter라고 해서 이거를 완벽한 구로 봤을 때의 분모로 두고 이 전체의 길이를 분자로 둬가지고 얼만큼 이섹시브하게 이런 건 사실 이런 게 이섹시브한 거죠. 이런 것들의 양이 뭐 양이 얼마냐를 봤어요. 그래서 이 비율로 보시면 되는데 비율이 한 0.15 정도 있다가 15% 있다가 줄이게 되면은 한 5% 10% 더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20, 15로 줄이면 줄일수록 이제 페리뉴클리어의 이섹시브한 게 더 줄어든다. 그래서 한마디로 핵이 쭈글쭈글하게 있다가 눌리게 되면은 핵이 펴지면서 펴지는 현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가 리버스 가능하느냐, 그래서 눌렀던 거를 얘를 다시 20마이크로미터로 띄워봤어요. 띄워봤더니만 다시 주름지더라. 그래서 이게 매우 퀵클리하게 리버서블 하다를 말하였고, 또 이걸 더 증명하기 위해서 뉴클리어 인벨롭 요거의 플럭츄레이션을, 그러니까 만약에 라이브로 찍은 것 같아요. 이 점을 하나 찍고 얘가 얼만큼 미세하게 바뀌느냐, 그래서 이제 0.2마이크로미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0.5마이크로미터 정도 왔다갔다 하다가 얘가 그런 세포의 길이가 줄어들게 되면은 0.1마이크로미터로 매우 왔다갔다가 줄어들어요. 왜냐면 이미 텐션이 걸렸고 이렇게 주름 다 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거 뭐 10초부터 60초까지를 다 봐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뭐 검은색은 0초부터 10초, 그 다음에 뭐 10초부터 20초 이렇게 쭉 한 거죠.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주름진 여고의 평균을 봐서 평균이 여기 있다가 다 주름이 펴지면서 텐션이 걸렸기 때문에 약간 막 움직임을 못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헤이트 디펜던트하게 바뀌더라. 그러면 네 말한 대로 뭔가 핵막이 펴지고 텐션이 걸린 거면 핵공이 어떨래? 핵공이 어떻게 됐냐? 핵공의 프로테인 마커인 NUP107을 역시 플라티늄이 먹여서 라이브 임지 한 결과 이렇게 핵공도 늘어나 있더라. 아, 그래서 진짜 텐션이 걸린 상태다 라고 말했고, 앞서 말씀드린 CPLA2가 이제 찌부가 되게 되면 핵막에 로컬라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선 뭐 CPLA2가 핵 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핵막 안쪽에 로컬라이션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2015년도에 말했던 현상인데 여기서 똑같이 일어나더라 라고 이제 증명을 하였고요. 그러니까 조금 첨부한 뭐 이 논문에 집중하는 거 플러스 이제 이 뭐 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 우리가 세포 질 자체가 이제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관심을 많이 가졌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는 이제 핵막도 똑같다라는 거지. 리피드 바이 레이어로 되어있고, 중요한 건 이거는 핵막이 두 개예요. 아우터 멤브레인이 있고 이너 멤브레인이 있고 사이에 스페이스가 있고, 그래서 이 핵막 자체가 이제 두 겹으로 되어있고, 또 하나는 핵막이 계속 뻗어나가는 게 ER이잖아요. 핵막이 계속 뻗어나가는 게 ER 아니에요. 이알도 그렇고 핵막도 그렇고 리피드 바이올레이어로 되어 있는 이 멤브레인 자체에는 여러 가지 이온 채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셀 멤브레인처럼 많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온 채널이 작동하는 원리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여기서 얘기한 건 이제 스트레치 액티베이트드 이온 채널 얘기합니다. 텐션이 걸렸을 때, 미케니컬 텐션이 걸렸을 때 이온 채널이 작동하는 거는 셀 멤브레인에 있는 거랑 그 유사하게 작동할 수 있다. 그 뭐냐면 핵막 자체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온 채널이 이제 액티베이션 되는 현상이 생기고. 그럼 핵막은 뭐냐면 이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가 굉장히 안 되는 것 같지만 아주 많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 보니까 한 30% 이상 늘어나는 거, 줄어든 거. 근데 핵막은 뭐냐면 줄어들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핵막 자체가 이렇게 있다가 ER 있잖아요. ER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ER 자체가 핵막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핵막이 늘어나면 뭐냐면 ER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ER 자체가 없어지면서 핵막이 늘어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뭐냐면 이제 핵막이 줄어들면 ER이 생기고 뭐 그런 늘어나고 하는 거예요. ER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핵막의 그 텐션의 버퍼 역할을 하는 거죠. 또 뭐가 있냐면 핵막에는 그 뉴클레어 포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포가 있잖아요. 그렇지? 프로틴으로 이루어져 있죠. 프로틴 컴플렉스 아니에요.
얘들이 뭐냐면 컨포메이션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핵 뉴클리어 포 자체도 뭐냐면 핵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 보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핵 공격이 늘어났다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도 한 10% 몇 프로 또 기여를 한다 그러더라고. 그 핵막에 이 텐션이 걸려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에 있어 가지고 ER하고 뉴클리어 포하고 같이 이해를 해줘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텐션을 안 받았을 때는 얘가 찌글찌글하게 있다라는 게 이제 뭐냐면 멤브레인 텐션이 안 걸렸기 때문에, 그렇지? 응. 근데 멤브레인 텐션이 걸리면 이게 이제 쫙 늘어나는 거지. 쫙 늘어나는 거야. ER 걸 흡수해서 갖고 와가지고 이게 쫙 늘어나는 거야. 응. 또는 이 컴포넌트가 바뀔 수 있겠지. 우리가 지금 그 셀 멤브레인에 있어 가지고 이 멤브레인의 텐션을 만들면 멤브레인이 어떻게 바뀌잖아. 조성도 바뀌잖아. 좀 늘어나기 쉬운 조성으로 바뀌잖아. 그지? 리피드 종류가 뭐가 붙어요? 여기? 콜레스테롤이 다 붙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이게 조성이 바뀌면서 이게 더 이게 텐션의 저항력이 강해지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키가 되는 이제 뭐냐면 이는 뉴클리어 멤브레인 캘슘 인플럭스에 관련된 모레큘이 아까 얘기했듯이 CPLA2 CPLA2라고 얘기하는 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냐면 이제 여기서는 핵막의 CPLA2만 가지고 얘기를 풀어나가지만 실제로 아까 봤듯이 뉴클리어 4도 늘어나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배웠잖아. 뉴클리어 4가 늘어나면 트랜스크립 팩터에 들어갔고 뭐 인아웃 자체가 틀려지니까 그 TF의 그 변화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컴바인드에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늘어나잖아, 그지? 텐션 받으면 핵이, 공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들락날락도 틀려질 거라고. 컴바인드 이펙트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계획을 어떻게 디펜스를 했냐면 그러니까 아마 그 이펙트를 질문을 했거나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펜스를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일단 매우 빠르다. 얘는 얘가 뭐 뭐였지?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트랜슬레이션, 트랜스크립션 하려면 몇십 분은 걸리잖아요. 걸리기 때문에 일단 얘는 뭐 몇 분 단위로 되기 때문에 몇 초. 그래서 5분 내로 다 일어나니까 거의 그럴 가능성 없고,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크립션과 트랜슬레이션 그다음에 그 ATR 카이네이즈를 이니비션 할 수 있는 걸 쳐서 얘를 이런 게 그런 거에 영향 받지 않는다. 뭐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을 막고 해도 약간 그 핵막에 이섹시브 한 게 변화는 없더라. 요걸로 이제 좀 한번 하나 정도 증명은 했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일어나는 거는 그 칼슘 인플럭스 자체에 대한 지금 몰레큘 단위로 일어나는 거니까 훨씬 빠르다. 물리적으로 일어난 거다. TF가 들어가 가지고 그 전사에 관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네. 역할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스마트하게 증명했더라고. 네. 네. 그 여기서 CPLA2가 저쪽으로 네. 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왜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서 이 2016년도 논문에 그 아까 필립스라는 친구가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이 친구가 아니 맞냐? 누구나 이 친구가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그 정확한 메커니즘은 모르는데 진짜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 핵 말고 핵을 모사할 핵막을 모사할 수 있는 바이리피드 멤브레인을 똑같이 5마이크론을 만든 다음에 걔를 그 하이포토닉에 넣어서 약간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늘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CPLA를 가공을 만들어서 신세트 만들어서 넣었더니만 이게 붙는데요, 그냥.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 아까 저기 TF를 거기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 에스코트 쓰인가 그거는 왜 뒤 뭐 핵이 막 이렇게 뭐 변하게 되고 스트레칭 되면 럽처 생길 수 있어서 그쪽으로 리크루팅 돼서 럽처 쪽 막 리페어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어큐레이트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는 보니까 칼슘 디펜던트 엔자임인데 백티시드를 뭐 이렇게 빼내자 하는 그런 엔자임이라고 하는데 얘도 그러면 뭔가 그런 데미지를 어떻게
컴펜세이트하기 위해서 리피드를 바꾸려고 가는 거죠? 예, 네, 얘네는 원래의 이 CPL의 역할은 이 논문에서 말했던 거는 요게 붙으면서 온 되거든요. 그러면서 리피드를 녹여서 AA라는 아라키로닉 엑시드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프로인플라멘터리 인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걔가 류코사이트를 와라, 나 다쳤다, 빨리 와라, 구급차 와라 이런 느낌으로 한 건데, 그게 AA가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 이런 인플라멘터 셀 리크루먼트도 하고 이런 자기 셀 같은 세포한테도 뭐지? 뭐라고 해야 되거든? 셀프 여기서 이 AA의 역할이 다른 세포, 염증 세포일 경우에는 염증 세포한테는 너 빨리 이리 와라 라고 하는 거고, 아들 셀한테는 같은 셀한테는 너 빨리 뭔가 움직여야 돼, 코티칼 컨트랙션을 더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작용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그러니까 염증 세포한테는 너 와라, 나한테는 나 빨리 움직여, 이렇게 두 개 작용을 다 한다. 이거 얘가 몸에 뉴클리어스 멤브레인이 늘어나는데 셀한테 움직여라고 얘기하는 거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좁은 구간을 통과를 하는 순간 얘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핵이 그쪽으로 좀 아멜로보이드 가야 되니까 기어 가야 되니까 막 어우씨 기어 가니까 막 더 힘을 내서 기어 가자 이렇게. 지금 데미지 받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뭔가 이렇게 블레딩한 모먼트를 해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큐를 잡는 거죠. 네, 본인 큐원을 그렇게 한다. 네. 뒤는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서 이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러면 핵만 변하냐, 세포막은 안 변하냐 해가지고 에펙팅과 뉴클리어 인베리블 동시에 라이브 이미징을 해봤어요. 해봤더니만 컨파인먼트를 20에서 10으로 줄이고 5로 줄였을 때 이게 그 주름이 있다가 주름이 펴지면서 이제 핵은 주름이 펴지는 게 보이고 60초 지나면서 빠른 시간 안에 펴지죠. 그 다음에 세포막도 이런 거 이제 블랩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게 에이팝토틱 셀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블랩은 서플에 증명해놨어요. 에이팝토틱 상황이 나타나는 블랩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세포가 어떤 특정한 환경에 찝어댔을 때 노멀한 상황에서도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많아지는 걸 하였고. 그러면 저런 블랙이 아까 그 CPLA 초의 디펜던트하게 일어난다고 그 저자들이 그 전에 뭔가 검증을 한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 아까 2016년도 셀 논문에 블랩까지는 얘기했던 것 같아요. CPLA.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한 게 A고요. 네. 아, 죄송해요. 근데, 말씀하세요. 네. 근데 그러면 사실 여기 보면은 뉴클레어스가 뉴클레어스의 모양은 그냥 그대로 있고 어쨌거나 CPLA가 쪼가 뭔가 붙어서 뭔가를 해서 칼슘을 어떻게 하면은 사이토졸이 지금 블랩핑하게 바뀌는 뭔가 큐를 또 내는 거고 시작점이고 사실 뭔가 중간을 내게 하는 다른 시그널이 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까만 CPLA, 그다음에 아까 CPLA가 AA를 만들고 그 AA가 액토마이즈 컨트랙션을 해서 핵을 좀 불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블랩도 만드는 건가? 그럼 그 AA 만약에 처리해 주면 그런 거 상관없이 블랩이 생기고 이러는 거. 예. 그걸 서플랩도 봤어요. 예. 그래서 ARA라고 그런 케미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그거가 2016년도 논문에 나왔던 것 같아요. AA 때문에, 그러니까 ARA 하여튼 이게 뭔가 직접적으로 컨트랙팅을 조정한다. 이 바이오케미컬이 그 핵심 인자다. 그래서 이게 컴파인먼트, 얘는 이제 말했던 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처음에 익세시브와 이렇게 주름 있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세포마다 사람도 얼굴 다르듯이. 그래서 주름이 많은 세포가 있고 적은 세포가 있는데, 주름이 많으면 더 많이 눌러야 돼요. 더 많이 눌러야지만 이런 세포가 아까 액티브하게 반발하는 힘이 나타나는 구간이 되고, 그러니까 0.6이라고 하는 건 60% 정도가 주름이 많이 있어. 그러면 5, 4 정도까지 눌러야지만 이제 세포가, 그러니까 핵이 느껴지면서, 그러니까 핵이 아마 주름이 다 펴질 순간 힘을 내는 것 같아요. 주름이 다 펴지면 힘을 내는데, 주름이 적으면 조금만 힘을 줘도 주름이 다 펴지기 때문에 힘을 낸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서 힘을 낸다는 거는 세포 입장에서는 거기서 힘을 안 내면 멤브레인, 그러니까 뉴클리어스 터지니까, 터지면 얘가 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제 밑밥을 밑에 깔면서
어쨌든 이런 주름의 양이 그 뉴클리어스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외부의 외부를 받을 수 있는 힘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 하였고, 이를 스킴으로 해서 저희가 최종 결론은 셀과 뉴클리어스가 있는데, 셀은 지구가 되면 화이트는 줄고, 그죠? 핵도 줄고, 그때 뉴클리어스를 하게 되면은 서페이스는 늘어나는데 볼륨은 똑같아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텐션이 핵마에 걸리게 되는데, 핵마에 걸리게 되면 이런 스트레스 센시티브 프로테인들이 핵막에서 온 되게 돼서, 여기서는 이제 이게 말한 게 이제 아까 이노시톨 트리포스포테이트 엔자임 그걸 말하는 건데, 그게 이제 뉴클리어스 멤브레인과 핵막에서 칼슘을 밖으로 내쏟고 이런 걸 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핵막이 벌려지게 되면 이 아까 말씀드린 요거 이노시톨 트리포스페이트 리셉터 칼슘을 핵악 밖으로 내 분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분비하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이 그림에는 핵 안에 나는 아무 것을 보시면 핵악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핵 안이 여기였다가 핵 안을 위로 보시면 돼요. 핵 안이 위고 핵 밖으로 칼슘이 나오게 되면서 그때 세포 사이토졸에 있는 코텍스 부위에 특히 액토마이오신이 컨트랙션을 더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핵 안이 여기고 핵 밖이 여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현상을 증명하였고, 그 다음엔 이제 얘를 이제 다양한 툴에서 다시 재증명하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딕을 해봤다. 그래서 시간을 보게 되니까 뭐 2분 만에 얘가 이렇게 0부터 2분 만에 얘가 핵도 찌부가 되고 이건 다 피고,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이 막 마이오신 헤비체인으로 이제 사이토졸을 염색한 건데, 이 마이오신 헤비체인의 코텍스 부위가 이와 같이 찌부가 되는 순간 확 올라가고, 그 다음 뉴클레스 라운디스는 줄어들고, 이게 약간 계속 핵은 줄어들고 마이오신은 증가되고 코텍스 부위에 그거를 증명을 하였고, 얘를 이제 실시간 네 또다시 얘가 아마 3D 젤에서 했나? 아, 이제 아까 봤을 때 3D 젤에서 또 해봤어요. 젤에서 다른 그 캔서셀로 해본 결과 똑같이 핵이 줄어드는 세포들은 마이오신 2 레벨이 핵 코텍스 부위 많더라. 그래서 이런 익세시브 뉴클레오 인벨롭이 현 상태니까 그 딱 상태에서 찍어가지고 적은 거는 이제 주름이 펴진 거잖아요. 이게 많은 건 주름이 안 펴진 거고, 주름이 안 펴진 거는 핵의 디멘션이 높고, 주름이 펴져서 익세시브한 게 없어진 거는 핵이 작고, 그래서 얘가 눌린 거가 안 눌린 거고, 그런 게 이제 리니어하게 된다. 그래서 그때 마이오신 2 레벨은 이제 주름이 펴지면 펴질수록 더 높아지더라, 코텍스 부위에. 그래서 이게 3D 상황에서도 현재 일어나는 현상이고, 마이크로 플루이딕에서 일어나고, 이게 제너럴 현상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아까 이준기 질문처럼 이게 진짜 레알 뉴클리어스 때문이냐라고 해서, 사이토플라스트라고 해서 이제 세포의 핵을 제거했어요. 어떻게 제거했냐면, 이게 포레스 가보니까 핵을 세포를 키운 다음에 거기에 블랩이랑 Y를 친 다음에 뒤집어요. 그러니까 센트리피지를 시키면 한 절반 정도는 핵이 날아간대요. 핵이 날아가고, 근데 뭐 날아가는 거를 모델링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글라스를 그걸 친 다음에 뒤집어서 날리고, 근데 운 좋게 날아간 거 안 날아간 거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미징 해봤더니만,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같은 위치에 있는 세포를 15 누르고 얘는 되잖아요. 얘는 사이토플라스트 핵이 없는 거는 마이오신 2가 안 올라갔습니다. 안 올라가서 이게 진짜 핵 때문이다 라고 증명하였고, 네. 네. 아까 앞에 인트라셀룰러 칼슘 농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핵을 날리면서 ER도 같이 날아갈 텐데, 네. 보통 ER이 세포의 칼슘 저장고라 알려져 있는, 그렇죠. 그 네. 말은 핵 때문이 아니라 그냥 ER이 줄할 수 없는 칼슘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 볼 수 있는. 맞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서플에 뭘 했냐면 그 이민징을 또 했어요. 뭐 어떻게 했냐? 주문 이제 썼는데.
요렇게. 그러니까 랩2라는 게 이제 뉴클레어스 멤브레인과 ER까지 염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뉴클레어스 있으면 되는데 아까 그 확 날리면 이런 식으로 ER 좀 남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까지는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어쨌든 ER이 가장 칼슘 저장고니까 그래도 센싱은 뉴클리어스가 센싱해서 뭔가 엔자임을 뿜어 줘야 된다. 뭐 어떤 부분은 보니까 C 뭐지? 네. 핵이 붙는 게 아니라 네. ER 표면에 붙어 그 칼슘을 받아 가지고 뭔가 ER에 그렇죠. 멤브레인 다가 먹어 가지고 같은 핵심이 네. 된다고 하는 게 네. 그래서 그러면 염색은 바로 핵이 핵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핵이 아니라 ER가 잘못 작용이 아니라 그렇게 보였어요. 맞아, 그거를 배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항상 뉴클리어스 멤브레인이라 하지만 거의 ER가 같이 이렇게 항상 엮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왜 이 말을 하냐면 아까 앞에 P 논문 아니요 앞에 현정 교수님이 직접 오신 것 같이 네. 그 CPLA 붙는 거 그렇죠. 근데 그 저게 어떻게 핵 안에 들어갔는지도 궁금하고 왜냐면 저거는 보통 멤브레인 그냥 사이토플라즘 멤브레인의 안쪽 갈라 먹어가지고 아라키네 핵심들 만들어가지고 이쪽 반응 무관하거나 그런 건데 핵을 핵 막 안쪽을 갈라 먹는다는 거는 뭔가 이거는 핵을 부수겠다는 이런 느낌인데 그렇죠. 핵을 부수겠다. 그래서 저게 뭐 여쭤보셨는데 어떻게 안에 들어갔는지 좀 신기하기도 하고 제가 공작 큰 걸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 저게 실제로는 저렇게 보였겠지만 실제로는 정말 더 자세하게 보면 핵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핵 밖에 여기 있다가 그죠. 여기선 안 보여줬고 아마 이 논문을 다시 한번 들어가면은 아마 그거를 증명했나 기억이 안 나긴 하네요. 이 논문 아니더라도 네. 지금 발표하시는 논문에서 지금 발표에서는 그거는 안 봤습니다. ER이랑 멤브레인이랑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는 하진 않았나. 네, 뭐 그거를 구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인히비터도 아까 보니까 마치 그 커넥션을 끊는 거지. 그렇죠. 네. 말씀하신대로 뭐 핵과 ER은 하나를 묶었고 핵 ER을 구분을 거의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뭐 현상은 전부 다 맞지만 해석을 핵 때문이라고 뭐 핵도 관여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물려가지고 ER에서 칼슘 방출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뭔가 핵이 센싱한다는 거. 근데 만약 그러면 요거는 예. 근데 여기서는 증명이 되지 않아요. 얘가 핵이 없는 상태에서는 찌부를 시켜도 그러니까 핵이 없어서 찌부를 시켜가지고 안 된다는 거는 ER도 같이 날아갔으니까 아니 ER은 있죠. ER은 이렇게 있으니까 ER은 있다. 핵만 날려고 ER은 있었다. 근데 저렇게 ER만 아마 그러니까 뭐 ER이 좀 뜨 나갔겠죠. 100%가 아니고 한 ER이 100이 있으면 20% 뜨겨 나갔을 텐데. 핵이랑 ER만 따로 이렇게 하면 ER이 제대로 펑션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말할 수 없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 생각으로 결과 똑같은데 현상이 핵 때문이 아니라 ER 때문이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또 재밌던 게 요걸 했어요. 여기서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세포인데 핵을 말고 ER은 여기 펌이잖아요. 요게 누르는 건데 이쪽 눌렀거든요. 누르니까 얘는 핵을 포함해 누르고 핵을 포함해서 안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진이 요거고 요게 요건데 핵을 포함하지 않고 누르면 액토마틱 컨트랙티리가 안 올라가요. 근데 핵을 포함해 누르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누르는 거니까 이쪽이 여기는 ER을 분명히 누른 거라고 치면
ER만 눌러서는 뭐 바로 별거 없다. 근데 진짜 레알 핵을 누르면 올라간다. 그래서 아마 그런 질문 받아서 이런 거 이 사람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근데 여기서 뭐 ER과 뉴클리어스를 막 그렇게 스피시파이 구분하진 않았어요. 논문 쓸 때는. 그래서 역시 진짜 핵 때문이다. 계속 이제 강조를 다 올라가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느낌에는 약간 리뷰어가 물어본 것 같아. 그러면 항상 알려진 메케노 센시티브한 뉴클레어 멤브레인인 라민이 영향을 미치느냐 해서 라민을 라민 SRN으로 줄이기도 하고 라민을 랩2는 그냥 노멀이고 오버익스프레션 시켜봤어요. 시켜봤더니만 라민을 줄이면 이런 뭔가 일단 럽처가 많이 되고 눌렀을 때 그냥 라민 얘가 줄게 되면 약간 얘가 그 힘을 외부에 저항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세포가 많이 터지고 그다 그것 때문인지 그런 액티브한 폴스가 덜 나타난다 라고 하였고 근데 반대로 라민을 늘렸어요. 늘렸더니만 주름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주름이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얘가 같은 5마이크로미터를 누르면 힘이 덜 나. 주름도 안 펴졌으니까. 근데 얘를 서플에 가면 더 누르면 똑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라민이 줄거나 늘거나 하면 이게 어쨌든 센싱이 바뀌는 건 맞다. 왜냐면 라민 자체는 뉴클레어 멤브레인 텐션이기 때문에 그런 텐션의 베이저 레벨이 적냐 크냐에 따라서 이제 외력을 컴펜세이션 하고 거기에 저항하는 게 좀 다르다 라고 이제 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얘네 논문이 전에 우리 2015년도에 마이그레이션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 연관 지으려고 이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덴드라이틱 셀의 그런 아까 아메보이드하게 스피드가 빨라지는 현상을 눌렀을 때 이렇게 세포가 줄어들면서 벨로시티가 증가되는 거를 똑같이 확인했고 속도가 1분당 뭐 2, 4, 5 마이크로미터로 빨라진다. 세포만 누르면 누를수록 그리고 이런 게 아까 AA가 아라키오닌 엑시드 그러니까 아니 CPL의 이니비터를 쳤을 때는 속도가 안 올라가는 거 보여주고 라민이 날아가도 안 올라가는 거 보여주고 이때는 세포가 이민세력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눌러야 돼요. 5가 아니라 3이 눌러야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3까지 눌러야지 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난다 하고 이게 이제 PLA 아까 CPLA2를 SRN에 친 건데 치게 되면 컨트롤 세포는 0초부터 90분까지 막 움직이니까 막 와 움직이잖아요. 이게 3마이크로미터로 누른 거니까 누르면 세포가 이 덴달셀이 막 움직여요. 막 신나게 움직이는데 CPLA를 날리면 하나 빼고는 다 안 잘 안 움직인다. 그래서 이건 이제 자기들이 논문했던 거를 다시 한번 리플리케이션 한 거고 그럴 때에 아까 속도죠. 아까 4마이크로미터까지는 차이가 없다가 3마이크로까지 누르면 그때 아메보이드 마이그레이션이 시작되면서 확 속도가 올라가고 CPLA가 날아가면 떨어지고 그때도 그 뉴클리어 엠브랩의 인벨롭을 봤을 때 3이 되게 되면 인벨롭이 그 엑세시브 주름이 펴지니까 낮아지게 되면서 주름이 펴졌다. 그래서 계속 아까 이 사람은 주름이 펴지냐 안 펴지냐 계속 보고 있는데 핵마의 주름이 그거와 연관이 있다 라고 말하였고 그때도 마이오신2의 그런 로컬라이제이션 코텍스 부위에 많이 일어나는 거를 3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CPLA가 없어지면 이게 안 나타나고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전에 나왔던 논문 리플리케이션 하고 그거와 현재 발견이 익세시브 뉴클리어 멤브레인의 양과 좀 연관지려고 했다 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한번 보고 이전 논문에서 봤던 것 같더라고. 이제는 좀 다른 모델로 해봤어요. 콜라겐 젤을 1mm를 얼마큼 통과할 수 있느냐 캔서셀이 메타스타시를 본 거죠. 그 다음에 이 포어를 한 5마이크로 정도 되는 8마이크로 되는 포어를 통과하는 능력이 얼마큼 되느냐를 봐서 마이그레이션 쪽에 이런 할 때 뉴클 멤브레인에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이니비터가 많이 나오죠. 일단 멜라노마 셀을 3D 위에 뿌리고 밑에 1mm 지나간 거를 봤을 때 DMS 컨트롤 Y 락 이니비터 블레비스타틴입니다. 다 마이그레이션 안 되고 컨트롤 SRNA 아까 랩2도 그 플라스미드 파이티브 컨트롤 아니 플라스미드 컨트롤이잖아요. 라민에 날리면 안 되고 오버익스프레션 시켜도 안 되고 그냥 PLA2 날려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AAPA라고 해서 이게 아까 CPLA2 이니비터들 날리면 또 안 되고 근데
얘 GD 가드리눈 클로라이드랑 GT GSMTX는 이제 피에조랑 스트레스 액티베이트 셀 멤브레인 인히비터를 쳐서는 상관이 없고, 근데 요건 이제 아까 IP3 이노시톨 트리포스페테이드를 치면 또 안 되고 ML7은 파시티브 컨트롤이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 두 개는 안 되는 거 보니 셀 멤브레인에 뭐 칼슘 인플루스 이런 건 상관이 없고 핵 안에 CPLA2와 아까 이노시톨 IP3와 관련이 있다 라고 말하고, 4를 통과하는 속도 효율도 12는 다 통과한다, 근데 8에 통과를 하고 안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똑같이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봤던 이 셀 멤브레인의 그러니까 핵막의 주름이 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이런 실제로 뭐 다양한 세포가 3D, 2D 어디든 상태 뭐 컴프레션 시키든 그랬을 때에 제너럴하게 영향을 미친다 라고 이제 증명을 끝냈습니다. 해서 간단하게 이제 그래서 저가 하는 게 뭐냐면 요 논문 읽고 이제 결과 ES를 통해서 뭔가 ES의 칼슘 이미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조건을 잡았거든요. 잡아서 어쨌든 이 캔서셀 같은 경우는 HBSS 미디아의 키우니까 뭐 칼슘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 그래서 칼슘 먹일 때도 다이를 먹을 때도 FPS인 상태에서 먹였고, 특히나 이 F127의 양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칼슘을 세포 안에 약간 로컬라이션 시키는 스테빌라이저인데 이게 잘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45분 동안 놔둔 다음에 15분 RT 놔두고 그 다음에 미디아를 워시하고 다시 FPS인 상태에서 키우게 되면 100ms 동안 이미징을 했고요. 1초에 한 번씩 10분을 찍었는데 5분 ES 안 주고 5분 줬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게 이미지인데요. 그거를 두 사이클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다가 여기 땅 하면 지금 땅 했습니다. 그러면 딱 반짝하죠. 그 다음에 한 2, 3초 있다가 또 반짝하고 그 다음에 ES 넣었어요. 넣으니까 오씨 반응이 없어. 오? 다시 또 리플리케이션 또 반짝 또 반짝 하고 ES를 키니까 반응이 없고, 그래서 이걸 한 세 번 해봤는데 같은 현상이 나타나서 어쨌든 칼슘 이미징은 성공하긴 했는데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ESO랑 칼슘 이 프로젝트를 이 앞에 있는 논문과 좀 연결시키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왜냐면 그때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물어본 게 네가 뭐 셀 멤브레인이냐 핵이냐 이런 거를 잘 구분하면 좋겠다, 논문 홀수 올라가겠다라고 말했거든요. ES 효과든 어떤 효과든 요새는 트렌드가 핵막까지를 핵막에 영향이 있냐 없냐 이걸 봐서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거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 코멘트를 받아서 차두리 교수가 이 PL 찾아봐라고 해서 논문을 찾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봤던 리뷰 논문에 다 있던 논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을 발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하시는 거 있어서 좀 양념을 더 치는 것들은 이런 약간 핵막의 주름 변화와 이런 것들도 볼 수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일단 플라스미드는 다 시켜놨긴 했는데 와서 실제로 뭐 워킹 하나 안 하나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논문 나오는 모든 플라스미드는 다 시켜놨긴 하거든요. 다 헬라셀 한 거라서 휴먼 셀들은 다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켜놓긴 했고, 그래서 장비가 보고 하게 되면 비슷한 실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